이제야 드람자의 눈에도 열대우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생동식물을 가까이 보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기하고 있는 차에 몸을 실었다. 야, 이거 타고 갈까 봐야. 이거는 진짜 무슨 정글 같다. 이거 아마존이라니까. 이거 아마존이가. 그래. 마치 쉽다. 인디안들은 어디 사노? 인디안들 좋아하죠. 독침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조심해라. 딱 네가 독침 맞기 딱 좋은 관상이거든. Sorry. It's okay. Where are you from?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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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England. Okay. Manchester United. Do you know Jason Park? Park Jason. Where? Manchester United soccer player Jason Park. Yeah. I'm from Korea. My friend. Korea. My friend. Yeah. 한참 동안 이것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는 런던에서 온 아주머니와 두 남자. 폭포수 효과인가? 두 남자 오늘 영어가 꽤 된다. 여기까지네 영어는. Family vacation? No, friends. Friends. Just friends. Yeah, we do just friends. Just friends. Brothers. 무슨 말이야? Where is your husband? We don't have husband. 그리고 싱그러운 숲속 경치를 그대로 느끼며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20분쯤 달려 도착한 두 남자.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와! 와! 그렇지! 마주선 순간, 또다시 두 남자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이과수 폭포.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물 위에서 느껴봤으니 이제 남은 건 걸어서 다가가는 것뿐. 시원한 이과수 폭포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뒤를 따라 걷는데 이때 뭔가를 발견한 샤누. 이게 뭐고 이거? 아니 이건 이구아나? 우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이과수 국립공원에서는 열대우림 지역 동물과의 깜짝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게 보니까는 체계 넓은데 그러니까 연장 길이로 맞췄을 때 거의 3km 가까이 된다네. 폭포 이게 그러니까 연장선 길이로 엄청난 거지. 야, 저도 물이 떨어지는 이게 폭이 야 3km야. 아니 저 폭포가 완전 오리지널이네. 와, 저게 메인이네. 크고 작은 폭포 300여 개가 4km에 걸쳐 자리 잡은 이과수 폭포.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산책로 곳곳에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와, 선우야. 저 밑에 사람들이 다 저어서 저거를 보는 거구나. 저거 가봐야 되겠구만. 아니, 저거는 뭐 끝없이 뭘 자꾸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네. 온몸으로 이가수를 느끼게 하네. 사람들이 아까 다 내려가는 게 다 절로 가는 이유. 아니, 올라오는 사람들이 막 물이 젖어있다. 나 땀인 줄 알았거든, 덮어가지고. 저것도 젖고 왔네. 두 남자 역시 산책로 끝까지 내려가기로 결정. 올라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더욱 궁금해지는데 10분쯤 걸어 내려왔을까?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진 폭포. 폭포수의 속도와 양이 굉장하다. 마주서자마자 마치 소나기처럼 달려드는 폭포수. 카메라 렌즈도 몇 초 만에 온통 물방울로 뒤덮였다. 근수는 또 한 번 이과수 폭포에 몸을 맡겨보는데 자연의 신비로움에 매혹된 건 근수뿐만이 아니다. 바로 눈앞에서 내리꽂히는 폭포수. 그 아찔함이 멍해진 두 남자를 흔들어 깨운다. 이과수 폭포로 조금 더 다가가 보는 선우와 근수. 근수야, 어? 이게 말이 되냐?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서 옷이 나졌다. 봐봐라. 얼마나. 와, 숨을 못 쉴 정도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